자, 오늘은 찬송을 넘어 기쁨으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와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에서 좀 유행하는 게 뭐가 있죠? 유행하는 어떤 물건이나 물품들 그런 거 없나요? 비비크림 쓰는 사람 있어요? 여자 우리 친구들 다 비비크림 쓰죠. 근데 막 정보를 공유하잖아. 비비크림이 뭐 어저께 좋더라. 뭐 가격대 성능 비해서 엄마 거 몰래 발랐는데 엄청 좋더라.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걸 써서 좋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친구가 있어. 하나는 정말 나 혼자 몰래 알려주지도 않고 좋은 것만 간직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이것들을 정말 좋은 거니까 야 이거 제품이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것 같아 내 피부에도 잘 맞고 잘 걸리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피부 트러블도 정말 적어 라고 하면서 주위 친구들한테 이렇게 잘 전파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써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말 사용해서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써보지도 않고 이거 그냥 인터넷 보니까 좋대 라고 써본다고 한다면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오늘 지금 물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그런 찬송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런 기쁨과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전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예배 형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존재를 벗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 그리고 그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찬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처음에는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 그 새벽성을 돌면 두드리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나 저들밖에 찬양을 부르고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이런 찬양은 이 천사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찬양의 고백이 목자들과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면서 이런 예수님을 찾아오는 발길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조차도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알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라고 전파했던 그 세례요한이 그 엄마의 그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구원함을 들으매 아이가 죽인 것을 힘든 자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남편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아이를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못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아이를 뵈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선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너가 잉태될 거다 하니까 마리아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 의심의 말을 하니까 야, 너희 친척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들이 임신을 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그들이 나이가 많지만 지금 임신을 하고 있다. 한번 찾아가서 문안을 해라 라고 그런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엘리사벳한테 이렇게 문안함을 하고 인사를 드릴 때 이 엘리사벳 안에 있던 이 세례요한 이 복중에 있던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아이기조차 이 세례요한조차도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았고 그것을 경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천사들도 찬양했고 심지어 뱃속의 아기 그리고 아기 엄마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예전에 최대의 생산이 뭐였죠? 주된 방법이 농사를 져서 쌀을 통해서 양식을 충당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토양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후도 좋지가 않아서 거기에는 이제 목양을 하는 그러니까 양들이나 그런 가축을 길러가지고 그 가축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목자들 여기서는 어떤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자들이 정말 비천하다는 처지죠. 그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름도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목자들에 의해서 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이런 그 복음이 어떤 한정된 사람에게만 기쁘고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성별 그리고 나이 어떤 국적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런 복음과 그런 기쁨의 소식은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먼저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런 오심과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될 그런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할 그런 의무가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자들만 아니라 어떤 이방의 사람들, 동방박사라고 하죠. 동방의 어떤 박사들조차 어떤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동방에서 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당시 알려진 대륙이 유럽이랑 아시아랑 아프리카라고 해요. 그래서 동방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한 사람, 그 세 사람이 경배를 했다는 그런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나신 그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멀리 이방 땅에서도
어떻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에서는 점성술이 발달했거든요. 점성술이라는 것이 어떤 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이나 별의 관측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기운이나 이치를 판단하는 건데, 당시 사람들이 믿는 것이 뭐였냐면 어떤 별의 징후를 통해서 큰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런 별들의 징후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별의 징후를 보고, 그래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기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해온 예물, 그렇게 먼 길을 오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것이 뭐죠? 여러분 잘 알죠? 몰라요? 이 세 가지를 드렸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 몰약. 몰약이 아니고 몰약이죠. 자, 황금은 지금도 귀하죠. 그 당시에는 더 귀해서 엄청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궁전에서 쓰이고 성전에서 어떤 성물의 기구로 쓰이는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몰약은 어떤 약품인데, 이 약품이 엄청나게 귀하고 어떤 치료 성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이는 그런 약재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어떤 향수의 일종인데, 그 당시에 어떤 향수 같은 건, 향신료는 엄청나게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고가품이었고, 또한 시체를 처리할 때 지금처럼 저희가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시체를 그냥 매장을 시키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방 같은 경우는 동굴에 넣어가지고 그냥 자연 부패를 시키기 때문에 그 부패가 될 때 엄청나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부 처리하기 위한 어떤 약품으로 엄청나게 귀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들을 멀리서부터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배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바닥에 굽힌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만 그렇게 경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런 동방 박사의 그런 경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10억, 만약에 제가 10억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장 귀하게 여긴 10억을 내가 효란이한테 줬다고 해봐. 그럼 효란이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생각하는 효란이의 의미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10억을 효란이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귀한 것들을 올려드림으로써 그런 귀한 것보다 예수님의 나심, 그 예수님이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고 헌금도 구별하여서 드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소중한 그런 물질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런 것보다 그 예수님이 더욱더 존귀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표현을 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어떤 사람, 성전의 관리들도 그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시므온이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죽기 전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 아이를 처음 낳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첫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해서 성전에 정결 예식 때 와가지고 그런 정결 예식을 하나님 옆에 온전히 치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도 그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시므온이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아, 이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감격해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기를 안고 너무나 감사한 거야.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었구나.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존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런 구원의 감격과 찬송으로 온전히 표현되는 그냥 우리 비전 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계층에서 천사들과 그리고 목자들과 그 다음에 아기까지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런 사람도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했는데 과연 우리 시대에서는 과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먼저 띄워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개그우먼 신보라와 축구선수 김신욱 선수가 그런 영광의 자리, 수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장면입니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신보라 씨. 이름 너무 잘하죠. 감각이 뛰어난 개그우먼 신보라 씨.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축하합니다. 2014 대한민국 대상 경기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창한 질주를 이용한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4 대한민국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토어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명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될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립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시상의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고백은 흔치가 않죠. 어떻게 보면 되게 왜 저래? 왜 저런 고백을 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의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뭐 하나님께 얻을 일이야?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인기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스스로가 열심히 한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까지 언급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영광받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보라와 이 김신욱 선수는 그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찬송한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보면 그냥 이 예배자리, 이 시간 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 이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르잖아요. 개그우먼도 축구선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만 드리는 그런 찬송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시간과 장소와 신분과 성별과 국적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구원의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것이 그런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온전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드리는 것 행위, 어떤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내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미신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 자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자체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어떤 고정관념,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범위는 우리 삶의 전 범위에 이제 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오심을 정말 감사히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온전히 그 기쁨의 소식을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누는 우리 귀한 비전 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